마비노기라는 게임 아시나요 혹시? 마비노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여러분들 마비노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올해로 한 13주년인가 14주년 되는 게임인데 그게 한 10주년 때 영상 중에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즉, 한국인의 8명 중 한 명은 여러분과 같은 별의 이방인 밀레시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8명 중 1명은 밀레시안, 즉 마비노기 유저다. 제가 한번 진짜로 확인해보러 왔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하시나요? 일단? 네. 어떤 게임 하세요 혹시?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 마비노기라는 게임 아시나요 혹시? 마비노기 옛날 게임 아니에요? 좀... 아시긴 아시나요 혹시? 네. 아, 해보신 네. 적은 따로 없어요? 네. 마비노기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아, 네. 아, 아세요? 아, 마비노기 안 하시는 거죠 누군가? 네. 아. 저는 친구가 거기 좋아해서. 친구가 그 게임 하세요? 네. 그쪽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 진짜요? 아, 잘... 진짜요? 혹시 게임을 하시나요? 따로? 네. 아, 게임 어떤 거 하시나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하죠. 마비노기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알긴 알아요. 아, 해보진 않고요? 해보진 않았어요. 아. 나중에 혹시 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냥? 아 지금 배그가 재밌어가지고. 아 배그가 재밌어가지고. 그 넥슨 게임 중에서 네. 마비노기란 게임 아세요? 알죠. 알죠. 알아요 알아요. 어, 해보진 않았고? 해본 적이 있긴 했는데 네. 어떻게 8렙 정도까지만? 8렙 정도까지만 해봤어요. 네. 아 진짜 저기 카메라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건드려보기만. 누나가 엄청 많이 했는데 좀 옆에서 아, 보기만. 누나 해보고? 네. 아 혹시 아 같이 네, 게임 해요? 게임 많이 하죠. 어떤 게임 해요? 롤도 하고 뭐 엘소드도 하고. 아 그 혹시 마비노기란 게임 알아요 혹시? 네 마비노기 잘 알죠. 아 해봤어요 혹시? 해봤어요. 오 해봤어요? 조금 해봤어요 조금. 오 어느 서버? 어느 서버예요? 몰라요 근데 1서버 제일 위에 뜬 서버였어요. 제일 위에 뜬 서버? 네. 아, 아마 류트 같은데. 네, 한 3시간 하다가 아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듣지 않았어요. 아 너무 어려워서. 네. 아 잘 어렵다. 혹시 나중에 다시 해볼 의향 있어요 혹시? 아니요. 개편이 잘 되면은 가끔 뭐 어떤 게임 하시나요 혹시? 저는 그냥 평범하게 롤하고 배틀그라운드? 문명은 좋아요. 아 문명이요? 네. 게임 오래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좀. 온라인 게임 중에서 네. 마비노기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혹시 해보시진 않았나요? 초등학교 때 한번 했다가. 한번 했어요? 네. 어 진짜요? 초등학교 때 한번 했어요. 진짜 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진짜 옛날에 하셨구나. 네. 아, 그때 해보시고 뭐 별로 재미가 없었나요 근데 혹시? 메이플 스토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깔았었는데 네. 저희 집 컴퓨터가 좀 안 좋았어서 네. 잘 안 돌아가서 접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와,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그냥? 마비노기가요? 네네네. 아, 요즘에 문명 6가 너무 재밌어서.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물어본 결과 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밀레시안 분이. 네. 이 결과는 이제 밀레시안 분은 8명 중에 1명이었다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다시 배그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십시오. 추워요. 빠이빠이. 자, 야.